안녕하세요, 그래프입니다. 어느덧 벌써 금요일이네요. 이번 주도 이제 끝나가는데요. 이번 주 모든 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. 힐링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. 바로 하나미 꽃구경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후쿠오카에서 하나미를 하는데 가장 유명한 장소가 바로 마이즈루 공원이라는 곳인데요. 바로 오오리 공원하고 붙어있는 곳이죠. 그곳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쿠라가 굉장히 예쁘게 많이 피어있거든요.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그 예쁜 것들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요,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.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, 사쿠라 라이트업에 대한 내용인데요. 야간이 되면요, 오후 6시부터 오후 밤 9시까지 사쿠라와 함께 일루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. 그게 굉장히 좀 예쁘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뒤에 영상으로 준비해놨습니다. 그것도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
그리고 이곳은요, 후쿠오카의 옛 성터인 천수대라는 곳인데요. 천수대에 올라가는 이유는요, 사실 이 마이즈루 공원에서 벚꽃을 구경하는데 가장 좋은 스팟이 바로 이 천수대에 올라갔을 때의 그 전경입니다. 이 천수대 위에서 그 바라보게 되면요, 마치 솜사탕처럼 예쁘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했거든요. 그것도 같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보신 모습이요, 후쿠오카에서 벚꽃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유명한 마이즈루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낮의 벚꽃 모습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저녁 6시부터 라이트업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예쁘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,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그 라이트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영상 통해서요 라이트업도 같이 한번 보시죠. 그리고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, 사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낮부터 밤까지의 이 모습들이 사실은 제11회 후쿠오카성 사쿠라 마츠리라는 축제의 일환입니다.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루어지고요, 마이즈루 공원에서 이루어지는데, 사실 예년 같은 경우에는요,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는 이 라이트업이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장소에서, 마이즈루 공원 내에도 꽤 많은 장소에서 라이트업을 구경할 수가 있었는데요,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최 측에서도 좀 우려가 있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이 바로 고로칸 광장이라는 곳인데요, 이번에는 이곳에서만 라이트업을 진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촬영한 모습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고로칸 광장에서 볼 수 있는 라이트업과 그리고 천수대에서 바라보는 그 라이트업 두 가지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데요, 그래서 조금 천수대에서 바라보는 라이트업도 이번에 좀 봤었으면 했는데 조금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, 사실은요.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여의치가 않아서 그건 좀 아쉽긴 했는데, 그것보다도 건강이 항상 우선이니까요,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사실 이번 사쿠라 마츠리, 이 하나미, 그러니까 꽃구경이죠, 꽃구경을 촬영한 그 취지가 이 굉장히 예쁜 곳이 있어요, 이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라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, 어느덧 저도 촬영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후쿠오카성 사쿠라 마츠리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, 주말 잘 보내세요.